나중에 서울 오시면 꼭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시장도 너무 좋고 남산타워도 너무 좋고.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뜯어서, 예? 그리고 얘는 수분이 있어야 맛있어. 밥에다가 국물 국 여기다 떠서, 예, 밥에다 이제 술 뜨세요. 밥에다 떠서 갖고 국물을 묻혀서 먹으면 촉촉한 맛이 생겨요. 다 먹고 이제 딴 거 또 한번 줘 보세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조합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교육 받고, 그러니까 인증 같은 거죠.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기 시장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다 참여해요. 참여하고 내가 배울 건 배우고, 교육 받은 걸 이렇게 인증해 주는 거지. 아, 인증해 주는 거구나. 네. 내가 35년 됐고, 35년 좀 더 됐지, 이제. 몇 년 됐으니까. 네, 이거는 무게가 2.2 정도 나가는데, 구매 내는 게 5만 원. 여기서 사면 5만 원이고, 시중에 가면 12만 원. 네. 근데 호떡이 되게 찰지게 생겼다. 꿀이랑 땅콩이랑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찹쌀인가 봐, 안에. 찹쌀하고 수수하고 검은살하고. 아, 진짜. 찹쌀하고 적게 섞여가지고. 아, 세 가지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솔레몬인데 여기서 예전에 BTS가 발매했던 노래 몇 개를 댄싱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너무 고됐습니다. 네. 중부시장도 가고 남산타워도 가고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이제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저,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그래, 간접적으로라도 그냥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울 오시면 꼭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시장도 너무 좋고 남산타워도 너무 좋고. 이게 확실히 맛이 다르네요. 맛이 다르죠? 가격이? 10배 차이. 10배 차이 나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지금 내가 한 마리에 4,000원이야. 이게 4,000원? 네, 한 마리. 얘는 이거, 지금 그게 비싸죠 이게?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얘는 한 마리 만원.